윤석열 대통령님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. 뭐 대선에 출마를 한다,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. 사실 이분은 잘한다는 것보다는 이 두 분이 몰라 독재 정치를 자꾸 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는 거야. 응? 그럼 조심해야지 이제. 후가 두렵다 자꾸 그래. 아, 끝나고 난 후가. 잘해놔야지. 지금 사주상도 특히 올해하고 내년 초반까지가 이분들이 잘못하면은 응? 그게 나중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야 보면. 그게 다 올 내년 안에 일거리들이 터질 일거리를 만든다거든. 여기가 이분이 최고치로 올라간다.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고 하거든. 자기가 정권하기에는 조금 부족해. 사주도 그렇고 하늘에서 봤을 때도. 선생님 점으로 봤을 때 이분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? 대통령 된다는 소리는 안 나오거든. 올해를 잘 정권을 지금 뭔가를 추진하고 막 지금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. 근데 여기서 이 강행하다가 부러져 잘못하면 예, 그러면 후타를 누가 맡겠어. 이 두 분이 맡아야 돼 이거를. 그래서 내년 초반까지는 일을 너무 벌리지 말고 있는 걸 잘 수습했었으면 좋겠어.